그래서 여기까지 끝나요. 암두왈 그 밑에 강물 붙어서 여기까지가 암두 말씀이야. 타나신 토는 보니까 타나신이면 어떻게 아시고 여다 띄었대요. 띄었는데 중간에 여군 입맛이라 가난이 고토는 그냥 그대로 놓아뒀더라 말이야. 그러면 여군 입맛이라 가난이 하면은 갔다 하면 암두 말이 여기까지 끝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 금시 사대부가 다이 사량 계교로 위 굴택하여 지금 때의 사대부들이 많이 사량과 계교로서 굴택을 삼아서 자기 있는 자리를 잡는 거죠. 자기가 있는 소굴로 여겨서 그 말이죠. 문 입마설화하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변도하듯 문듯 말하기를 막 낙공부와 하니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영력성성이고 입맛이고 또는 거정이고 백불사시 백불사시 그때가 백불사시가 바로 입맛이 아니오. 백불사시나 입맛이나 그런 때를 낙공이 아닌가 백불사시 하면은 그때가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온갖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낙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잘못이다 그 말이야. 그게 어디 낙공이냐 그 말이야. 여기서 공에 떨어진다는 것은 공망에 빠지는 거요. 무기공에 빠진 것. 여기서 공은 무기공이라요.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사대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도 무기공은 나쁜 거예요. 무기공이나 단멸공이나. 이런 공은 공이라도 나빠요. 또이 공도 나쁘고. 소승들은 악취공을 하잖아. 이런 것들은 다 나빠요. 무기공, 단멸공, 악취공. 그 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나니, 대해는 그건 센스 오바다 말이에요. 마치 배가 엎어지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물에 뛰어 내리는 것과 같음이라 비유컨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엎어지기도 파산하기도 전에 고냐시 겁을 내가지고 미기서 겁내서 물에 빠져 죽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런 경기를 거쳐서 공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분상에 도달하지도 못하고서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기는 것처럼 배가 엎어지기도 전에 물에 뛰어들어서 물에 익사사고 당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거기는 낙공이 아니다 그 말이야. 대해스님은 그때는 진공 묘유지. 그러니까 공과 여러 가지 유를 초월한 그런 경우지 어디가 공마에 떨어지는 낙공이겠느냐 그 말이야.
그거는 거기에는 이로지차에 천지견격이라. 예? 그는 호리유차하면 천지견격이란 말이 신신명에 나오죠. 거기서는 까딱 잘못하면 생각이 빗나갈 수 있겠어요. 호리유차하면 천지견격이라. 털끝 맞춰도 거기서 잘못되면 결과는 천지견격이라. 크게 벌어, 크게 잘못돼요. 처음에 잘못된 것이 털끝마치 가장 적은 걸로 되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큰 허물은 말할 수 없지요. 천지 견격이라. 초점같이. 처음에 초점은 똑같은데 이 초점은 같은 데서 벌어지는 것은 내가 초점일 때는 똑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호리유차, 여, 털끝마치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놓으면, 잘못된 것이 크게 천지, 견격이라. 하늘은 높은 곳에 있고, 땅은 낮은 천지와 같이 아주 동뜨게 크게 어긋나는 거죠. 크게 어긋나는 것을 천지, 견격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작은 데서 시발이 되어가지고, 허물이 호리유차, 털럭 있자요. 털럭 끝마치라도 잘못되면 천지, 견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깊이 가히 불쌍하도다 말이야. 그런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공에 떨어진다고 겁을 내가지고 마치 물에 뛰어드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근지 강서가야 근 여거인 혼이 근자에 요즘에 강서 땅에 가서 여거인을 보니 밑에 보면 여거인이 나와요. 여거인도 대스님에게 법을 배웠던 제자들이요. 성이 여시고 거인은 벼슬같이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요. 거인이 유신 찻단 인연이 심구호대. 거인이 마음을 찻단 인연에 둔 것이 매우 오래 되었으되 여건인도 이 참선 공부를 하려고 오랫동안 했는데 또한 깊이 이런 병통이 있습니다. 거인이 금시 사대부처럼 사량 계조를 가지고 굴택을 삼아가지고 낙공이라고 보는 그러한 병통이 있단 말이에요. 거 기불시 총명이료 많은 저것자로 봐요. 또 똘것자가. 저가 어찌 총명이 아니려만 여거인이 대단한 사람이요. 여거인이 아주 큰 석학이요. 저가 어찌 총명이 아니려만 여거인은 그 당시에 모두 벼슬아치들이 왕은장이 또 이참정 징시랑 모두 다 대신님께 법을 배웠던 사람이죠. 저가 어찌 총명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니리오만은 총명하다는 그 말이요. 총명한데 뭐가 일찍 물어 가로되. 뭐는 대신이며 내가 여거인한테 묻기를 공이 낙공을 두려워하니 공에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니 능히 두려움을 아는 자는 이것이 공이냐 공이 아니냐. 시험 삼아 일러보라. 일도자로 봐요. 일도자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저는 여거인이 생각을 멈추어서 계교로 지대하고자 가거늘. 아르마리 생각을 가지고서, 지대란 말은 답변하는 거. 공경할 짓자요. 공경이 대답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거늘. 그런 짓을 하니까 그때 대스님이 당시에 변여 일화로니 그 당시 어! 하면서 화를 들게 해버렸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으로 어물어물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니까 그때 화를 들게 했다면 그런데 여거인이
그 경우를 당하고 지금도 망연하여 요거는 이 여거인이 아직까지도 석연하게 잘 알지 못하고 석연치 못한 거죠. 망연이란 말은 망연 자실이라 망연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어득할망자는 잘 모르는 경우를 망연이라고 하죠. 아득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망연 자실이라. 여가인이 지금 그런 경우에 놓여 있죠. 망연 자실이라. 어리둥절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을 경우에 망연 자실이라. 확연하게 석연하게 알지 못하고 마음이 지금 캄캄한 거지. 어두운 거요. 토파비 불착이로다. 파비 찾는 것을 붙이지 못했도다. 밥이란 말은 끝코라요. 처장 저 어록에는 밥이란 말이 나오죠. 밥이 두 글자 풀이해놓은 게 나오죠. 밥이를 이렇게 끝코라고 하죠. 밥이를 저기 어록에는 밥이 밥이를 끝코라고 하는데 이 파자는 꼬리밑자나 같아요. 꼬리 파자요. 이건 코같이 생겼죠. 사람 코 모양으로 상형문자죠. 코가 이렇게 길쭉하다가 여기 가서 푹 퍼지고 여기는 코 밑에 이렇게 요걸 묘사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콧방울이요. 이건 머리를 말한 거요. 시작이요. 왜 코를 처음 시초라고 하느냐? 시초, 시작, 비로소 시자와 같은 거요. 사람이 뱃속에 생길 때 코가 먼저 생기는 거요. 그래서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다 해서 제일 선조, 시조를 비조라고도 해요. 예? 처음 조상을 비조라고도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코가 제일 먼저 생겨요. 코가 먼저 생겨야 숨통이 터져서 뱃속에서도 숨을 약간 쉬어야 되지요. 뱃속에서 쉬는 숨을 도가에서는 단전 호흡법에서는 그걸 태식법이라고 그래요. 태 속에서 쉬는 법. 그래서 단전 호흡도 어머니 태 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그 법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단전 호흡을 해서 어머니 태 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쉬려고 호흡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안 먹어도 살고 똥 안 싸도 살고 배도 안 고프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태식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끝코란 말은 머리와 꼬리 처음과 종말 시종을 말한 거예요. 그 시종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찾을 도자 시종을 찾아봐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영혼인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야. 여거인이 지금까지도 아득해서 끝코를 모른단 말은 처음과 종말 파자가 종말이죠. 꼬리 종말과 처음을 찾아보는 것을 붙이지 못한다니까 모르고 있다 말이야. 시종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깨달아 징득함을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돈방하여. 아까도 재전돈방이 나왔었죠. 깨치려고 하는, 징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에 가로막혀서 정말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 참다운 공부를 못하는 것이 돈방이요. 돈방에서 스스로 장난을 일으키며 스스로 장애를 지으며 장난을 지은 것이요. 비관별사니라. 다른 일에 관계한 것이 아니다. 관계할 관자로 봐요. 여기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만 공연시 깨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장난을 일으켰다만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장난을 일으킨 것이지 다른 일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거인이 사량 개조를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그러한 수작이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딱공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공원 시험삼아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서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세월이 오래가면 자연 축착합착하거니와 저절로 손돌 맞는 것을 축착이라 하고 합착은 맷돌 맞는 거 맷돌이 아래 위가 딱 맞고 축대의 손돌 착착 빈틈없이 잘 해놓는 것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축착합착이라고 글자는 갑으로 나오죠. 축착합착이라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 옛날 우리 강원에서나 옛날 스님들은 절집에서는 합착으로만 있대요. 축착, 합착. 옥편에는 합으로 안 나와도 옆에 것이 합작이니까 아마 축착, 합작이라고. 절에서 읽는 것은 더러 틀리니까 축착, 합착으로 읽어도 아마 될 거예요. 절에서는 많이 발음이 조금씩 틀리게 읽는 게 있죠. 원래는 점성인데 점성이라고 천문 점성이라고 누가 안 읽죠? 염으로 염하실 어? 염하실 할 때 이자 쓰죠. 염하실 발음을 염이라고 하지 누가 점이라고 안 읽잖아요. 어? 그것도 틀리게 읽는 경우죠. 틀리게 읽는 게 들어 나와 있어요. 또 이것도 보제인데 보리라고 발음하죠. 네? 불교에서 범어에도 이런 발음이 니가 없거든. 우리나라에 보리수 다방 뭐 보리수 보리라고 읽지 누가 보제라고 안 읽어요. 원래 범어는 보대거든. 어? 보디라고도 하고 그와 같이 절집에서는 좀 발음을 약간 고래로 틀리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축착 갑착인데 절집에서는 축착 합착이라고 막 동화사 그 중강 스님 그 스님이 나한테 전화상으로 묻대요. 그 현석 스님이라고 있죠. 은혜사 청가대학에 나온 사람. 자욕 장신 대워하며 만약에 마음을 가지고서 깨달음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지고서 휴후를 쉬기를 기다리고자 할진단 각하로부터서 참예하여 참구하여 각하 마음이죠. 마음으로부터 참구 참구랑 공부하는 거죠. 미륵 가생에 이를지라도 또한 깨달음을 능히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능히 휴후를 얻지 못하고 쉬는 것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미민만 더할 것입니다. 미민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거요.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더욱더 미하기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도 깨닫거나 쉬거나 할 수 없이 이민만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야.